듬북듬북듬북새 논에서 울고. 이 노래를 부르면 이 고향의 풍경이 그려지는 듯참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노래인데요. 이 노래가 묘사하고 있는 고향 풍경에서 빠진 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따옥입니다. 한동안 우리는 그 새를 볼수 없었습니다. 그립고 때론 구슬픈 기억으로 남아 있었죠.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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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철양하는 소리 가는 곳이 어디냐면 내 어머니 가신 나라 대도는 나라 돌아온 그들을 위해 사람들은 어미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혼자 한번 치웠고 만해가지고 점심에는 오전에 내가 하고 오전에 너가 하고 요래. 어미가 너무 안 오마 또 혹시 어디로 갔나 싶어서 저 있나 어디 딴 데로 갔나 보마 다른 데도 또 한눈을 파. 따옥 따옥 정겨운 울음으로 고향들녘을 찾아오던 기억 속 새 따오기가 돌아왔습니다. 국내 최대의 내륙 습지이자 람사르 지정 보호 습지인 우포늪. 어쩜 이렇습니까? 어? 1억 4천만 년 전, 한반도가 생성될 무렵 함께 탄생한 원시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아, 앞에 새가 나르고 있고요. 왜가리가 날고 있습니다. 왜가리가. 그리고 저쪽에도 왜가리들이, 새들이 한적하게 있고요. 수생생물과 새를 비롯해 수많은 희귀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는 우포늪. 이곳에 한동안 사라졌다 돌아온 오래된 식구가 있습니다. 1970년대 말 우리나라에서 멸종됐던 따옥입니다. 약 40년간 이 땅에서 자취를 감춘 따옥이 모든 것을 되돌리기 위한 첫 걸음은 우포늪 인근에 위치한 이 보건센터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병원 신생아실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인큐베이터에 꼬물꼬물 어린 새들이 있더라고요. 얘네들이 거의 지금 막내들이에요. 막내들? 예. 얼마나 됐는데요? 지금 얘들은 지금 한 거의 한 2주 정도. 2주? 예. 이제 겨우 한 9일 정도? 예. 9일이나 한 9일. 10일 정도 된 애고요. 얘는 약 한 13일 정도? 2주차 아. 거의 다 차네요. 아. 뭐 먹고 싶은 건가? 왜 이렇게 고개를 까딱까딱 이러지? 아, 저 행동은 예. 이제 어미가 가까이 오면 어미하고 이제 이렇게 뭐 교감을 하는 아. 그런 행동이고요. 아, 저를 어미로 하는 건 아니겠죠? 얘네들은 사람이 다 이제 보육을 했기 때문에 네. 사람을 어미로 어느 정도는 인식을 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이야. 그래. 나는 삼촌이다. 어? 네. 아, 너무 귀엽더라고요. 조금 전에 네. 먹이를 줘가지고 네. 지금 이제 소리가 뾱뾱 이 소리가 배가 아, 네. 부를 때 내는 소리입니다.
배가 고플 때는 쪼르륵 쪼르륵 하는데 네. 예, 배가 부를 때는 이렇게 뿅뿅 이런 소리 납니다. 생후 5주가 채 안 된 녀석들에겐 이유식을 줍니다. 진짜 밥 달라고 뭐. 와, 그러면 이유식을 이렇게 주시는 분은 진짜 엄마네 엄마. 한번 해보시죠. 예, 어? 네. 이게 저희들도 이 다른 갓난아이를 한번 안아보세요 그럴 때 네. 제일 겁이 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거하고 마찬가지겠죠. 네. 네. 자연스러운 겁니까 그게? 저희 큰애 때 기억도 올리며 조심스레 시도해봤습니다. 잘 하시는데요? 예. 예. 그래서 넘어갈 때까지. 예. 오. 예. 잘 하시네요. 지금 이렇게 귀엽니 팔을 노려가지고, 이러는데, 오, 저, 날개 봐. 너무 귀엽다. 진짜 애기 같네. 어쩜 좋아. 어? 6주차 접어들면 먹이가 달라집니다. 잠깐만. 네. 미꾸라지죠? 예, 맞습니다. 살아있는 미꾸라지고요. 어떡하지? 예. 오! 네. 아. 네. 잠깐만요. 네. 아, 웃음만 나온다? 네. 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네. 큰일 났네. 얘네들 다 죽여야 돼요. 어? 네. 뭐, 미꾸라지한테는 좀 미안한데, 우리 따오기들 밥이라서 산채로 주게 되면 미꾸라지가 이렇게 몸을 자기네들도 살려고 네. 몸을 동그랗게 말아요. 얘네들 만지면 네. 동그랗게 마는데 그게 네. 동그랗게 말면 따오기가 못 삼키거든요. 아, 그렇죠. 예. 네. 그럼 아, 어디 갔어? 아니 잠깐만 이거는 네네. 이거는 네. 선생님 혼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안 됩니다. 이거는 진짜로. 걔도 지금 뭐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얘도 지금 살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는데 어쩔 수가 없죠. 뭐. 안 돼. 그럼 한번 만져보기라도. 아니야, 못 만집니다. 진짜로. 이거 진짜. 오, 저거 봐. 소리 내잖아. 정말. 아저씨 잔인하다. 어? 아저씨. 어. 아니 그렇게 눈웃음 치시면서 그렇게 선량하신 분이 어쩜 그럴 수 있어요? 아유, 따오기가. 아니 아무리 따오기도 그렇지 미꾸라지도. 그러긴 합니다. 예. 저도 네. 하면서도 참 이렇게 해야 되나 생각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네네. 이거는 네. 선생님 혼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유. 가만있어. 제가요, 미끌미끌하고 긴 걸 좀, 좀이 아니라 진짜 힘들어합니다. 제일 싫어하는 게 뱀이고요. 미꾸라지는 당연히 뱀이 아니죠. 하지만 미끌미끌하니까 좀 비슷한 모습이잖아요. 제가 자칭 이 야성의 남자지만 미꾸라지 앞에서는 무릎 꿇게 될지 몰랐습니다. 생후 6주차를 맞은 새끼들은 사육장에서 키웁니다. 야생으로 나아갈 첫 걸음마를 네. 떼는 것이죠. 얘네들은 삼킨 겁니까? 통째로? 이 녀석들에게 머리를 제거한 바로 그 통 미꾸라지를 먹입니다. 저만 괴롭지 다들 아주 신이 났습니다. 아니 서로 달라고. 아니 왜 좋아? 니네들이 왜 싸워? 싸우지 말고 가만히. 야. 아니 저 정말 오 머리 쪼는다. 머리 쪼는다. 눈 다치겠다. 아, 야. 주는데 아니 자기들끼리 왜 저러죠? 경쟁이죠. 둥지 안에 이제 새끼가 여러 마리 있으면 이제 먼저 조르는 애한테 이제 어미가 먹이를 주죠. 그런 경쟁 끝에
한 마리라도 도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복원팀은 이들을 직접 키웁니다. 얘는 지금 그 날개를 이렇게 막 쪼잖아요. 예? 그 날개를, 자기 날개를 막 쪼는 행동이, 예. 아직 자기 날개인지를 몰라요. 어?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이제 뭐, 막 한 살, 두 살? 예. 예, 그러니까 이게 팔이지만 내 팔인지 내 다리인지 잘 모르는 것처럼 옆에 날개가 붙어있는데 이게 내 건지 아닌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먹이 먹을 때 날개를 이렇게 피는 게 자기도 모르게 피는 건데 옆에 경쟁자가 온 줄 알고 날개를 이렇게 막 쪼는 거예요. 아, 새끼가 스스로 먹이를 먹을 수 있게 되면 본격적으로 우와. 야생 적응 훈련을 시킵니다. 우와, 여기는 진짜 네. 자연의 야생 환경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진짜 어디 옆에 숲에 같은데요? 번식기가 되면 얘네들 색깔이 이렇게 좀 회색으로 바뀌거든요. 목 주변에서 색소를 분비를 해요. 오. 예, 색소가. 그리고 그 색소를 깃털에다 펴발라가지고 색깔이 저렇게 회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3월에서 아, 5월, 우리가 찾아간 번식기에. 그때가 한창 따오기들의 번식기였습니다. 오! 왜 오지? 예, 얘가 42T라고 사람을 너무 잘 따라가지고 예. 지금 저게 이제 구애 행동하는 겁니다. 나한테 구애를 해? 예. 그래, 그래. 예. 그거 받으시면 같이 이제 둥지를 같이 지어야 돼. 그래, 어? 일로 와봐. 그래. 와, 집을 지어? 예. 여기다가 집 짓고 살아? 응? 어떡하니? 네. 그러면서 이제 같이 신혼살림 차릴 둥지를 짓는 거죠. 어떡하니? 응? 너 어떻게 나한테 일을 계속 그러니? 나뭇가지를 받아줬더니 이제 지푸라기를 물고 옵니다. 이제 둥지 속재료를 이제. 아니, 둥지 속재료까지 갖고 오면 어쩌겠다는 거야. 아우, 아이야. 아우, 아이야. 응? 미안해. 나는 이미 짝이 있어. 어떡하니? 하이라 씨, 긴장하세요. 저 이런 남자입니다. 아, 미안해. 이곳에선 곳곳에 먹잇감을 풀어놓고 사냥 훈련을 시킵니다. 불이 끝이 붉은색이죠. 촉각을 느낄 수 있는 감각 기관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아래로 약간 휘어져 있는 저 부리로 네. 땅속을 이렇게 짚으면서 이제 안에 먹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막 찾아다니죠. 땅속에? 예. 네. 그 땅속에 있는 먹이라고 하면 지렁이. 아. 예, 네. 땅강아지. 땅강아지. 예. 네. 그리고 겨울철에는 동면하고 있는 개구리. 개구리까지 먹어요? 예, 네. 개구리도 먹습니다. 복원팀은 따오기들이 자연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훈련을 단계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자식 키우듯 세심한 정성으로 쌓아온 사육기술인데요. 사라진 하나의 종을 되살리는 일은 그렇게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따오기는 사람 가까이에서 살아가던 사람과 가까운 새였지만 바로 그 때문에 멸종위기에 몰렸습니다. 농경지 주변에 살았기 때문에 농약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었고 사람과 가까이 있었기에 쉽게 포획당했습니다. 1979년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후 사라진 따오기. 2008년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따오기 한 쌍을 기증하면서 복원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들의 이름은 양저우와 룽팅. 지금까지 16년간 부부로 지내며 따오기 복원의 씨앗이 된 후손들을 낳아왔습니다. 큰 울음소리를 처음 들었어요. 진짜 따옥 그러는데요? 그렇게 태어난 따오기가 모두 약 500여 마리. 센터에서는 2019년부터 3년간 200여 마리의 따오기를 방사해 자연의 품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아이들은 어디로 갔을까?